조나탄 세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인데. 형이? 어떻게? 세 다리가 어디 어디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역죄인들의 북한산입니다. 여기는 지금 파리쟁인데. 저거 할래요. 코드네임. 네, 코드네임. 저는 테르미도르 하겠습니다. 테르미도르. 테르미도르가 프랑스에 있는 건가요? 아, 이게 또 썰을 풀면은 되는데, 우선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7월이라는 뜻입니다. 7월. 네, 그래서 간단하게 파리쟁이고 테르미도르라고 해줬는데, 본인 소개 간단하게.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역죄인들의, 네, 옛날 친구들? 네, 같이 석사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네, 프랑스에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잠깐 쉬러 나왔는데 네, 이렇게 또 대역죄인을 불러주셔서 아주 네, 즐겁게 네,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카페 가서 쏟다 돈이 뭐하냐 유튜브나 찍어라 이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아, 줄라탄 옛날에 줄라탄 세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인데 형이? 어떻게? 세 다리가 어디 어디야? 따져보자 이거. 아니야. 거의 남인데. 어학을 배우러 갔어. 어학원에서. 어학원에서. 스페인? 아니, 스웨덴에. 스웨덴. 뭐, 이방인이었나? 아니면 어쨌든 그런 한국인인가? 프랑스어를 배우러 왔는데. 아, 스웨덴 한국인에? 자기 친구가 줄라탄의 동생이래요. 스웨덴 한국인인데 자기 친구가 줄라탄 동생이다. 정말로. 스웨덴에 말메라는 곳이가 있는데 그 알아 알아 그래 말메 거기 그래 거기 동상 세웠다가 라이벌 구단 구단주 돼가지고 동상 막 맞아 맞아 있잖아. 그래서 어쨌든 세 다리 맞죠? 맞아요. 어학원인데 한 다리 건너서 스웨덴 한국인이 있는데 그 친구가 줄라탄 동생인데 그렇지. 거기서 한 다리 건너면 줄라탄이다. 어쨌든 다리는 네 개네요. 어쨌든 네 다리 건너 세 다리 세네 다리가 맞아. 그렇죠. 여섯 다리 건너면 전 세계 그치. 모두 친구이거든요. 네 다리 건너서. 요 정도면 사실상 줄라탄 지인이라고. 아, 그렇죠. 네네. 줄라탄 지인이다. 사실 이 친구가 지금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만 딱 기억이 나. 줄라탄 만나서 이러면 될 거 아니야. 당신 동생이 내 친구였다. 그렇지. 그렇지. 그럼 사인 한번 해주겠죠. 그렇지. 줄라탄은 사인한다. 이러면 다 그렇지. 줄라탄 지인입니다. 줄라탄 지인. 줄라탄 지인 나오셨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거 워낙 친한 형이어가지고 중간중간 반말도 섞이고 이럴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다 존댓말로 가야 된다는 거죠? 존댓말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하다가 그냥 분위기 네네. 가서 반대말이 아닌 거 반말도 쓰고 네네.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민자 문제에서 주제를 조금 바꿔서 네네 해축러로서 해축러로 다시 돌아가 해축러로 다시 돌아가서 해축러.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민자 문제랑 그렇죠. 네, 연관이 그건, 있어. 그렇죠. 연관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민자 문제랑 굳이 연결지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렇죠. 해보면은 이게 축구라는 게 뭐랄까 약간 그 사회의 모든 걸 응집시켜서 보여준 것 같아. 그렇죠. 그럼 뭐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들면서 생각을 해보자. 지금 프랑스 국대 는 대부분 일단 이름으로 봤을 때 이민자 출신이 많다고 볼 수가 있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1세대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민 온 사람들은 없다는 거지. 그렇죠. 다 이민자 2-3세대 최소 2-3세대 이상. 그렇죠. 2세대도 없을 것 같다. 2세대도 없을 수도 있어요. 3세대? 그럼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위고 요리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본인이 이민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냐? 내가 봤을 때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프랑스 사람이야. 그냥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2세대만 돼도 내가 프랑스에서 여기서 자라게 되면 그 부모님의 정체성하고 다른 걸 가져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보통 이제 프랑스 남자랑 결혼한 한국 그 아줌마들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해서 아기를 낳잖아. 자식들이 있으면 아주 높은 확률로 이 애들은 한국어를 1도 못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정체성은 전혀 없어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지 자기는 프랑스 사람이고 그렇죠. 교육도 프랑스에서 전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딱 그 축구팀을 봤을 때 이민자 과정이고 아니면 이민자 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얘들 다 이민으로 그런 거 아니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프랑스 지금의 프랑스가 이런 거죠. 우리는 그런 이민이라는 게 역사가 크지 않고 그 상황이 약간 특수하게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거를 뭔가 이렇게 이민의 틀로 볼 수 있는데 또 얘들은 또 다른 그러니까 훨씬 더 그냥 일반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가장 대표 선수부터 보죠. 킬리안 엠바페. 공격수부터 볼까요? 자 킬리안 엠바페는 우선 발음이 킬리안 엠바페가 맞나요? 킬리안 엠바페. 이것도 약간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엠바페냐 엠바페냐 이 M 대문자 하나 들어간 거를 발음 어떻게 하냐. 아 맞다 그거. M 꼭 대문자로 써야 돼? 그렇지 이름 제일 이름 첫글자라서 M이라고 크게 쓰는 거야.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진 않아. 아니야 그냥 원래 그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게 뭐 그 프랑스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본적인 저거죠. 그러니까 M 하나로 그러니까 M 하고 B가 붙어가지고 이게 이중 모음이 이중 모음이야 이중 자음이 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거지. 이 경우 말고는 그래서. 이거를 음이냐 M이냐 이것도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 몇몇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걸 또 적어놨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 그 발음 그 음과 M의 어디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또 킬리안도 원래 불어는 AN으로 끝나면 앙이야. 킬리앙. 그 정확히 뭐 어의 이제 비음이 될 텐데 킬리엉이 될 텐데 킬리엉. 이거를 킬리 안으로 일냐 킬리 영으로 일냐 이런 것도 또 여러 가지 저게 있었는데 본인이 안이라고 했어. 본인이 아니라고 본인이 했어. 킬리 안 음바페라고 했다. 그렇지. 그러면 그냥 대충 그렇게 부르면 된다. 그렇게 부르면 된다. 그리고 음바페는 그 파리 근교에 있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뭐 아빠도 약간 축구 선수가 아니면 그런 축구 쪽 축구 쪽에 있었던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인 것 같고 그리고 지루는 올리비에 지루. 올리비에 지루는 이름만 보면 완전 생프랑스인데 생프랑스인 것 같아요. 뭐 다 자세하게 모르지만 지루라고 했을 때 그 왜 D로 끝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AUD로 끝나는데 보통 뒤에 있는 거 모음 발음 잘 안 하고 AU면 이게 좀 OU죠. OUD로 돼 있으니까 OU면 우 발음 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올리비에 지루. 지루다. 지루는 뭐 그러면은 뭐 생프랑스인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라카제트. 알렉상드르 라카제트. 알렉상드르 라카제트. 라카제트도 이름 자체로는 불어식일 것 같은데 또 이게 프랑스가 이런 식민지를 막 경영하기 이전에 그 작은 섬들을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게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앙리도 이제 그런 데 출신이거든요. 그래? 근데 이런 데는 티에리 앙리 말하는 훨씬 전부터 뭐 16세기, 17세기부터 갖고 있었던 자기들의 조그만한 그 식민지 섬이었기 때문에 코르도바 이런 거 말고? 아니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저기 대서양에? 대서양에 뭐 마르티니크라든지 과달루프라든지 과달루페 그 레위니옹이라고 말하는 뭐 헤유니옹이라든지 그는 인도양에 있는데 뭐 이런 섬들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뭐 플랜테이션 하고 옛날에 했겠지. 그런데도 이제 유색인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지금 쳐도 막 2,300년, 400년 다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그냥 성이 그냥 프랑스식 성인 거지. 그렇지. 또 근데 또 그 안에서도 또 자기들의 사이에서 또 갈라질 수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 출신과 이제 아프리카 대륙 출신 또 뭐 식민지라든지 아니면 뭐 프랑스 정부에서 뭐 했던 역사들이 다 다르니까 근데 라카제트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근데 이건 약간 또 때를 맞추는 거라서 뭐 그럴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왜냐면 일단 외형으로 봤을 때는 이민자 출신의 몇 세대일 것 같긴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또 아까 얘기했지 그렇게 그런 성을 살고 있고 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계속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막 그런 거죠. 옛날에 그 에드가 다비드 에드가 남겨두고 이 사람이 그 거기 네덜란드 네덜란드인데 이 사람이 저기 본토 사람이 아니라 수리남 사람이거든요. 아 수리남 사람이야? 그냥 거기서 살았는 거야. 근데 그 수리남이 아주 오래 전부터 그 네덜란드 식민지였는데 수리남이 독립을 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덜란드 국적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거기서 그런 식으로 뭐 이민자다
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하다. 애매할 수 있다. 어. 왜냐면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계속 그냥, 살았고 그냥 살아 그 거기밖에 원래 계속 프랑스였고 어.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자기 축구 잘해가지고 저기 수도에 와가지고 축구 배우고 그렇지, 거기서 그렇지. 성공하고 했을 수도 있다. 아 근데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 이런 거 근데 사실 그 프랑스 위키 하면 다 나와. 이 사람이 위키. 어디서 왔냐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오는데 느낌은 그렇다. 라카제트는 성 자체는 프랑스식인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은 또 케빈 가메이로. 케빈 가메이로. 가메이로. 오 이런 식으로 끝나면 이 프랑스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잘 안 써? 오로 끝나는. 오로 끝나는. 오로 잘 안 끝내. 아까 얘기했듯이 AU가 있거든. AU. 오가 발음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혀 그 내가 그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내보고 대강 느낌의 통과로 오는 거라. 근데 가메이로다 오 아닌 것 같아. 프랑스식 조언은 아니다. 그렇지. 조언은 아니고. 케빈도 아까 전에 그 약간 유행하던 이런 미국식 이름을 유행하던 그때. 그렇죠. 근데 이름 자체는 뭐가 이렇게 구별하기가 좀 수 있을까? 케빈 정도는 프랑스에도 케빈이 많으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뭔가 케빈 하면 일단 느낌은 딱 미국인 이름 같고 그렇죠 케빈. 그럼 역시 또 앙투안 그리즈만. 그리즈만은 우선 그리즈만인지 그리에즈만인지. 그리에즈만이겠죠? 그리에즈만? 그런가? 이것도 정말 찾아봐. 그리에즈만일 거야. 그리에즈만. 그리고 MANN이면 독일계다. MANN. 그리즈만이 N이 두 개가 끝날까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리즈만. 그리고 뭐 근데 이 사람은 앙투앙은 전형적인 프랑스 이름. 프랑스. 앙투앙은 전형적인 프랑스 이름이고 이 사람은 저 디종 근처에 디종. 디종이 저기 권창훈이 뛰잖아. 그렇죠. 그 브로곤유 저 있는 저쪽에 그 근처에 네. 마콩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마콩? 어쨌든 작은 도시야. 와인도 좀 나고 하는데. 거기 출신이고. 뭐, 오래전부터 프랑스에 살았는 가족일 거야. 근데 그 근원을 타고 가다 보면. 왜냐면 이게 꼭 만으로 끝났다고 얘들이 뭐 얼마 전에 왔을지. 그치. 막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15세기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냥 온 사람이 프랑스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름 자체는 그 프랑스식 성은 아니다. 프랑스식 성은 아니다. 그런 느낌이다. 하여튼 앙뚱왕은 전형적인 프랑스지만 그리에스만은 독일. 독일 개성이 아닐까? 또 축구 선수 중에 만으로 끝난 사람 많지 않을까요? 독일에 많겠죠. 독일은 많겠지. 독일은 당연히 많을 거고 프랑스는 생각이 안 난다. 넘어가 봅시다. 예, 네, 오케이. 앙뚱 그리스만 있고 앙뚱 그리스만 나오니까 갑자기 또 이름 일단 앤토니 마샬. 앙토니 마샬. 앙토니 마샬이 그 앙. 이래 되게 신기했는데. 앙토니 마샬 앤토니거든 영어로는. 그 마샬은 그냥 그 우리 마샬라트 할 때 그 마샬이고. 근데 여기 프랑스일걸 아마? 맞아. 프랑스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이름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영국 미국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좀 뭐가 있을라나. 아니 왜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데 그 각 나라별로 부르는 다르게 저기 되게 뭐 예를 들어 찰스는 여기 오면 헨리 그렇죠 찰스면 샤를이고 여기서는 뭐 여기서 기욤이면 뭐 독일 가면 빌헬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 그런 유의 이름 어차피 그 성인의 이름에서 왔나 보니까 그치. 그 어쨌든 어원이 앙뚜왕인데 그거를 미국식이라든지 영국식으로 그냥 앤토니라고 이름을 붙였을 수 있어. 오케이. 근데 프랑스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마 그런 느낌이었겠지. 근데 그런 바리에이션이 아니었을까. 오케이. 이거 한번 궁금했는데 안 찾아봤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공격수 또 누가 있죠? 공격수로. 그 정도인가? 요 정도? 요 정도이고. 우스만 뎀벨레. 오스만 뎀벨레. 뎀벨레 이름 자체가 저 아프리카계 전형적인 오스만. 오스만도 아마 이름도 이게 저 저기 뭐죠? 저 아랍계겠죠? 오스만. 뭐 그치, 오스만, 그치, 뭐 그치, 오스만, 그치, 뭐 이쪽에서 온 뭐 그런 것들. 뭐 벤제마도 아마 그런 식일 거예요. 카림 벤제마. 카림 하면 전형적인 아랍식 이름이다. 전형적인 아랍식 이름이지. 성도 그럴 거고 뭐. 저 벤 들어가는 거, 벤 아르파, 사미르 나스리, 이런 거는 전형적인 아랍식, 누가 봐도 아랍식이다. 사미르, 당연히 이 사람들 다 프랑스에 태어났겠지만, 그런 가족에서 태어났고, 훨씬 더 그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서 이름도
이제 아랍 사람들이 많이 붙이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는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을 수 있겠죠. 그런 집단 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럼 이슬람계 쪽에서 근원을 찾아보다 보면은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네. 그리고 저 벤예데르 같은. 벤예데르. 벤 자체가 아마 그 아랍 쪽에서 아, 그래? 많이 쓰는 그 주어인 것 같아. 벤은 맞지. 벤예데르, 벤 아르파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그게